말랑이 고래에서 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학생으로 그럼 뭘 걸고 거래하실 거예요? 띠용띠용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번 거래에서 이기면 일주일 동안 쌤들이 학생이 되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되는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하자. 대신에 벌주가 지면 말이야,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남아서 급식과 교실, 그리고 교무실, 보고실까지 싹 다 청소하는 거 어때? 좋아! 아, 내가 왜 말랑이 거래를 하자고 했을까? 바보 구구, 이 바보 바보 말랑이 거래에 중독되어버린 바보. 아이, 구구쌤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나는 완전 반이가 됐잖아. 바니바니 반반. 이상한 사람인데 완전 도라이가 됐잖아요. 라이라이 도라이야. 맞아, 나도 팥통이가 돼버렸잖여. 근데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어. 팥통이나 팥봉이가 뚱뚱한 건 매한가진 거 알잖아. 죄송해요. 근데 쌤들 정말 귀여우세요.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일주일 동안 학생으로서 산뜻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알았어요. 아이고 쇼. 급식 일이네. 깜짝이야. 예고하고요, 예고하고. 점심시간이니까. 아, 열받아. PC방에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아, 롤 해야지. 도렘이 접속해있네. 얘는 맨날 있어. 13연패? 아, 도렘이 때문에 또 졌네 진짜. 아 진짜. 어여 쌤! 1세팀 빨리 나가 빨리. 1세팀 했으니까. 저요? 그래, 학생이랑 또 누가 있어 여기? 저 사실 학생 아니고 어른이에요, 어른. 아, 뭔 소리야. 학생 열쇠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 저 사실 어른이라고요. 아,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 저 어른이냐고. 나가라고. 아니, 저 열쇠 나가라고. 오늘은 화장이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아. 아, 맞다. 나 초가 좀 살아야 되지. 내 따라 차. 내 따라 그. 난 영어쌤인데 초하루 일주일을 살려고 하니까 영어 실력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이라고. 그럼 동, 고가 무슨 뜻이에요? Don't go? 그거야 쉽죠. 가지마 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뭔데요? Don't go. 돈 꼬! 똥 꼬! 똥 꼬라는 뜻이에요. 똥 꼬, 똥 꼬, 똥 꼬, 똥 꼬! 고고쌤!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라일라이 도라이야.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니들 학생이 여기서 뭐하노? 어? 장학사보이님! 안녕하세요! 그래, 네 장학사보이다. 근데 니는 학생이 돼가지고 화장을 딱 찌르네! 니 여탕이 몇 발이고? 뭔 말이 맞노? 니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다리 묶어! 예. 안하시죠. 아니, 니는 뭔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건방했다노? 째려봐. 니 지금 째려봤나? 니 뭐야? 니 뭐냐고? 라일라이 도라이야. 니 지금 뭐라 카노? 너희들! 화장군 싸워, 화장군! 날씨도 더운데 이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꽉 날려버리는 거요. 잠깐! 님 뭐하는 기고? 누구셔요? 누구기는 나란 말할 것 같으면 작사 보이다. 니 뭔데 이 학생이 길거리에서 술 마시려고 그러노? 미친나! 아니 사실 지는 학생이 아니에요. 아니 뭐라 카노? 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이 헛소리하는 학생들이 많노? 너 어느 학교 신입부야? 예? 몇 학년 몇 반? 몇 키로냐고? 뭐라고요? 무쇠팔찌! 미쳤겠지? 공주쌤, 참으세요! 저희는 일주일 동안 급식 거주로 살아가기로 했잖아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장학사부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분하다. 알겠슈. 죄송해요, 장학사 부인님. 진작 그럴 것이.
이건 압수다잉. 우리나라 시래기가 미래가 밝구만. 어휴, 지가 먹을 거 뺏겨보는 거는 생전 처음이구만요. It's okay. 안 잠겨. 에휴, 학생이 되니까 불편한 게 참 많네요. 그러게요. 어른일 때는 뭐든지 마음대로 해서 편했는데 일주일을 학생으로 어떻게 버티냐고요. 샌디 우리가 그래도 반대로 학생이어서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책임질 일도 덜하고 또 매일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노력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오, 역시 구구쌤은 긍정적이어요. 아! 학생이면 좋은 점 또 있다!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박궁주쌤 좋으시겠어요? 남자한테 군대 안 가도 되고. 어떠셔? 남자 아니셨어요? 아 맞다! 박공주쌤 여자지! 아 박공주쌤이 이렇게 남자 같지? 어! 야 죽어 진짜 나 이제 안 좋아한다. 수틀리면 바로 죽는 거야. 죄송해요. 반만. 자자! 샌드! 우리 이러지 말고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한번 누려보자고요! 많이 반만! 학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샌들이 다 사라졌겠네.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수업하도록 하겠다. 알겠나? 네. 자, 잘 들어라. 3대 500이 뭐냐 하면은 이 스쿼트하고 이 벤치프레스. 장학사부인님. 뭐고? 질문 있나? 저 화장실 좀 보내주십시오. 수업 중에 무슨 화장실이고? 시끄럽다. 아, 저 지금 똥 반, 오줌 반 마렵단 말이에요. 보내주세요. 알았다. 갔다 온다. 감사합니다. 맞아, 다시 수업 시작한다. 하루에 네 번 사랑이 나라고 여덟 번. 야. 니 또 뭐하러? 아, 저는 가수라서 이렇게 수시로 목을 까랑까랑게 풀어놔야 되거든요. 하루에 네 번. 맛 시끄럽다. 앉으라. 니 또 뭐하노? 과자 먹는데요? 수업 시간에 과자 먹지 마라! 알았어요. 또 뭐하노? 아니 수업 시간에 과자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떡볶이 먹으려고요.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잠깐, 가방 왜 이렇게 볼록하노? 야, 여행 꺼내봐라! 빨리 꺼내봐! 후회하실 텐데. 만니 되드나? 이거 꺼내보라고. 꺼내봐! 벌통이에요? 자, 이게 뭐고? 아니, 이 정체가 뭐고? 라이 도라이야. 이렇게 다시 한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